체르노빌 방사능 사건과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현 원전 방사능 문제가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나라에서는 탈원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 전기 공급이 가능한 탓에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핵 분열 방식의 원자력 에너지는 인류의 희망이었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방사능 폐기물은 여전히 각 나라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 문제는 인류의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세포 변이로 기형아를 추산하는 등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이후 전 세계 나라들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태양 에너지 등 효율보다는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많은 과학자들은 지난 50여 년 동안 지금의 환경 문제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나서는 중 드디어 이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컴퓨터 기술과 소재 공학의 발달로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됐고 1997년 EU에서 이것의 방출에 성공했으며 1998년에는 일본이 이 기술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융합 장치입니다. 한국은 핵융합 분야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수십 년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나 K-STAR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핵융합 주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내 기술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는 한때 초전도 물질로 세라믹을 사용해서 사기 아니냐 하는 외국 과학자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과학자들은 세라믹을 이용해서 초전도 자석을 만들어냈고 2018년에는 전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온도 1억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억도는 사실상 상상이 가지 않는 온도입니다. 윤광로 쇳물이 1500도이고 태양 중심부의 온도도 1500만도에 불과합니다.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온도죠. 이런 고온을 만들려는 이유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고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원자핵이 결합할 때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전력 생산에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태양도 이 같은 핵융합 반응으로 빛과 열을 태양계에 발산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조건을 알아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3천억을 들여 성공한 K-STAR의 데이터와 노하우가 이곳 ITER 운영의 핵심이 돼서 각종 핵심 부품들을 한국이 속속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인 열차 폐체는 7만 개의 볼트로 조립된 높이와 지름이 25m, 무게 900톤에 이르는 부품으로서 한국이 상세 설계부터 제작, 최종 검수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제작 마무리해서 올해 9월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ITER에서 한국은 2016년 현대중공업이 1250억 원의 핵심 부품을 수주했고 지난해 말 비치로테크가 145억 설계 제조 프로젝트를 따내 누적 수주액은 6천억 원 규모에 이르러 K-STAR 건설비 2배를 벌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보다 큰 JT60SA를 짓고 있는데 올해 가을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초전도 자석용 코일 같은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태양이 불타는 원인은 수소, 헬륨의 핵융합 반응으로 엄청난 열과 빛의 에너지를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으로서 태양이 1초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는 지구의 모든 인류가 100만 년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합니다. 핵융합 장치는 이처럼 태양에서와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인공태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핵융합 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엄청난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는 재료의 무한성입니다.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와 지표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리튬, 삼중수소가 원료이기 때문에 자원이 무한화되는 것이죠. 바닷물 속의 중수소는 약 22조 톤으로 이것은 인류가 무려 200억 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리튬 또한 3천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둘째는 친환경성 그 자체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핵 분열보다 7배 높은 효율성은 물론 핵 분열의 부산물이 방사능인 것에 반해서 핵융합의 부산물은 헬륨으로 전혀 무해합니다. 셋째, 마법 같은 효율성입니다. 핵융합 연료 1g만으로
석유 8톤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노트북 배터리 리튬 정도의 양으로 한 사람이 30년간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 핵융합 실험 프로젝트는 자연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말 그대로 자연의 순리를 따라 만들어지는 천연의 방식입니다. 한국의 핵융합연구소는 핵융합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21세기 가장 진보된 형태의 핵융합 연구장치를 개발하여 1988년에 핵융합발전 국제 공동연구기구인 ITER에 가입했습니다. 기존 미국과 일본의 부형 핵융합보다 무려 30배 이상 뛰어난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아서 매우 좋은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득권을 획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차세대 에너지 인공태양을 만드는 핵융합실험 프로젝트에서 주도권을 잡고 미래에너지 시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